이제 이민호에게 한국은 좋다.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도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화제의 중심에 놓여 있는데. 아시아의 스타로 떠오른 이민호를 살펴볼까요? 인터뷰가 있어가지고요. 태국 매체 인터뷰 때문에. 아, 태국이에요? 언어 되세요? 태국어로? 태국 언어요? 네. 아니, 잘 못해요. 번역 듣고. 한류 스타 이민호를 만나기 위해 태국의 제작진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는데. 지난 16일 날 태국 힐튼 현장에서 호칭이 태국의 왕자님 아시죠? 아니, 아는데요? 좀 많이 오그라들었지만. 아니, 좀 모르겠어요? 네. 쑥스러워요, 그런 거 막 들으면. 드디어 시작된 촬영. 한류 스타다운 글로벌한 인터뷰. 이민호를 직접 만날 수 없는 태국 팬들을 대신해 MC의 질문 공세가 계속됐는데. 저는 이렇게 좀 많이 화려한 것보다는 그를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 성심성의껏 답변하는 민호 씨. 한류 스타의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감사합니다. 사진도 찰카. 태국에서 온 MC도 이민호에게 푹 빠진 모습인데요. ก็ประทับใจนะคะเพราะว่าดูเป็นกันเองนะคะแล้วก็ที่สำคัญนะโอ้ดูหล่อกันในทีวีเยอะเลยก็เพราะว่าเขามีผลงานนะคะทั้ง F4 เนี่ยแหละที่สร้างชื่อเขามากๆเลย 민호 씨 지금 인터뷰 끝났어요. 네. 어떠세요? 마이크 뺐다가 부산이 잘 맞춘 것 같습니다. 아니 보니까 그 태국분 다 알아들으세요 바로 그냥. 제 말을요? 예. 아니요. 못 알아들으시는데요. 그 앞에 질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좀 넘어간 것 같아요. 한 지금 30분 인터뷰했는데 태국분 항상 웃고만 있어요. 내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예. MC분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리포터분들이나 항상 그 에너지 넘치는 모습만 보이잖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팬 중에 뭐 엉덩이를 이렇게 꼬집었다고 하던데 네. 어떤 팬이냐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때 그 느낌은 생생히 기억나요. 공항에서 팬분들이 여러 명 되게 많이 계셨는데 뭐가 이렇게 저를 꼬집고 갔어요. 기분은 기억나죠. 기분이 어땠어요? 뭔가 이 등골이 오싹한 기분. 아. 윤사마 배용준으로부터 시작된 한류 열풍. 조각 같은 외모와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아시아 전역을 휩쓴 1세대 한류 스타이어. 새로운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민호. 출연한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얼마 전에는 태국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그가 가는 곳마다 인사이네. 민호 씨 정말 기분 좋으셨겠어요. 신이 나네요. 네, 정말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신이 나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전역을 마비시킨 이민호의 인기. 그를 향한 팬들의 사랑은 일본에서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는데. 일본 팬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일본어 연습에 한창인 이민호. 고겐키데스카. 타노시미 마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만발의 준비를 하고 보고 싶었던 팬들을 만나기 위해 드디어 무대를 향하는 이민호. 역시 한류 스타는 스케일부터가 다른 법.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환영 인파. 전석을 가득 채운 일본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그의 인기를 새삼 실감할 수 있었는데. 와, 정말 대단한데요? こんばんは 이민호です. 팬들의 사랑에 화답하는 의미로 깜짝 노래 선물까지 준비. 한결같은 사랑을 보내준 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아쉽지만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주신 모든 분들 하리미토 고자이마스. 마타 와이시마토.
팬미팅이 끝난 후에도 아쉬운 마음에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는데 자신을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일일이 악수와 함께 작별 인사를 건네는 젠틀남 이민호. 어김없이 너무나 좋았고요. 그리고 거의 1년 만에 하는 단독 팬미팅이어서 처음에는 조금 낯설기도 했어요.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근데 금방 적응하고 마음속에 훈훈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줌마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이쪽은 굉장히 젊은 분들의 팬분들도 많은 것 같고 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감사드리고요. 그때 이제 오셔서 인사를 했는데 끝까지 너무나 즐겁게 그리고 또 다른 팬분들과 같이 함께 너무나 즐겁게 있다 가주셔서 네, 또 저도 너무 좋았죠. 지금 따로 연락 같은 거 하는 거죠? 아, 네, 그럼요. 한 번만 진짜 재밌게 만나실 거예요? 만나서 뭐... 아니... 만나도 일단 할 얘기가 없을 것 같고요. 대화가 안 돼서. 그래서 정중히 거절할 것 같습니다.